안녕하세요. 오늘도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아우 귀여워. 정말 귀엽죠? 누구의 솜씨일까요? 당연히 토둥이 사장님의 솜씨랍니다. 오늘도 우리 토둥이네 사장님 특별한 작품을 만드신다고 해서 제가 얼른 달려왔죠? 과연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아주 특별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사장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둥이 다육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내추럴 아트 이렇게 작품을 만드실 건데 네. 보니까 맨날 바이소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아이네요. 예, 요거 한번 봐주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높아요, 사장님. 네. 너무 예쁘다. 얘 네. 뭐예요? 뭐, 표요몰라도 있고요. 그 네. 다음에 리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원종에보니도 있고요. 또 네. 슈퍼클론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게 랜덤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쪼꼬미 창들로 내추럴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이끼도 같이 넣어서 할 아, 요 거예요. 이끼랑.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요 네. 내추럴이요.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 저 아시는 분이 네. 지인이 그 네일숄 이렇게 저기 뭐지? 점성이 생기는 그 성분이 뭐냐고 물어보네요. 아, 여기 지금 밑에 보면요. 가정 원해용 배양토라고 되어 있고요. 주 성분이 피트모스, 제올라이트, 그다음에 버머클라이트라는 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버머클라이트가 점성이 생기게끔 해주는 특수물질이라 그래요. 특허를 냈다고 하시니까 요거 한번 또 참고해 보시고요. 요게 다육이나 일반 공예 하실 때 아이들 식물들을 짠짠하게 잡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물마름이 싹 빠졌을 때 물이 들고요. 물을 줬으면 물을 흡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처럼 물 관리 좀 많이 물 풍덩풍덩 못 주시잖아요. 그럴 때요 네일솔로 작업하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도전해봅니다. 이렇게 물이랑 준비를 다 해놓으셨네요. 네. 여기 화분에는 굵은 지금 돌 집어넣어 화산석이죠? 주시고요. 요거는 지금 화산석, 굵은 화산석 제가 집어넣었고요. 여기 그다음에 물. 오늘 저한테 질문 주신 분 계셔요. 전화 와서 문의 주셨는데, 얘네 이거 반죽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반죽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하듯이. 맞아요. 지난번에 저 해보니까. 그리고 이게 바짝 말랐어요. 압축해 놓은 거라서요. 생각보다 물 엄청 많이 먹어요. 밀가루 같은 느낌. 근데 물, 다이솔보다는 물을 조금 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아무래도 다육이니까 다이솔보다는 물을 조금 덜 넣으시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요 정도만 해놔도 이게 되직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요. 오늘은 제 흙을 좀 넣을게요. 다육이는 저 모름지기 제 흙이 네네, 최고잖아요. 맞아요. 토종이네 흙. 네, 토종이네 흙은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는 흙이에요. 네. 텔레비전도 나왔잖아요. 토종이네 흙. 그만큼, 인정을 받는, 뭐라 그래야 되지? 신용이 있는, 맞아요. 흙이 좋다는. 신용? 신용이라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저기 유튜브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르겠네. 정말 제가 들었는데, 키핑장에서도 토종이네 흙, 지난번에 제가 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키핑장에서 다른 흙을 인정을 안 해주신다고 그 얘기를 한 분에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키핑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믿고 써주신다고 해서 네, 감사했어요. 그 재구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많고. 네. 오늘도 이렇게 꿋꿋하게 또. 예. 아. 다이솔은 좀 질척했는데 예. 요 다육이는 그리고요, 아무래도 제가 한 가지 공지할 게 네, 있어요. 말씀하세요. 요즘에, 그 영상을 제가 조금 다른 영상들도 좀 접하게 되는데, 흙이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기계로 흙을 배합을 했을 때, 흙이 믹스가 돼가지고 갈린다고 누가 그랬대요. 근데, 기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제흙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입자가 골고루
일정하다는 거를. 네. 그래서 저는 기계를 쓰면서 네. 흙이 갈리는 게 없었어요. 네. 단지 골고루 섞어주고 단지 가벼운 흙에 따라서 한번 보여주세요. 예. 흙을? 가벼운 흙에 잠시만요. 지금 여기 한번 내 이 흙을 보여주세요, 사장님. 여기 이렇게 토종이네 흙 이렇게 무슨 갈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시면. 네. 이렇게 입자 골고루죠? 네. 입자가 정말 골고루고요. 네. 흙이 정말 일정해요. 일정하고 네. 단지 네. 가벼운 녹소토나 저곡토가 좀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가 그리고 펄라이트가 네. 가벼우니까 네. 위로 올라오는 현상은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럴 때는 네. 제가 먼저 골고루 섞어주고요. 네. 기계가 한번 돌려주고 제가 손으로 한번 만져주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흙을 담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맨 밑에 네. 이제 무거울수록 맨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제 손으로 만져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기계가 저기 흙이 갈려서 믹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왜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네. 무늬가 좀 제법 와요. 아,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 오늘은 이렇게 또 이끼를 네. 얹어서 예 네. 이끼를 얹어서 네 지금 여기 너무 두껍다. 그러니까 여기. 요거 네. 이끼 넣고요. 네. 요렇게 사이사이 눌러주세요. 그래서 흙하고 밀접하게 될 수 있게끔 요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끼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눌러주시면 좋고요. 요렇게 넣었잖아요. 네. 예를 이쁘다. 그냥 저기 뭐야 우리 이거 초록이만 키워도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근데 이 위에다가 이 아이를 심어 놓으면 진짜 이쁠 네. 것 같아요. 이끼가 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굳이 물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말르면 말른 대로 이쁘고요. 네. 초록이 나오면 나온 대로 이쁘니까. 이건 바이솔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심어 그러시지 말고요. 네. 응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우리 큰 한반도 모양 생긴 그 작품 네. 그 작품 누가 가져가셨다면서요. 벌써. 네, 저희 그때 바로 영상 찍자마자 진짜 바로 구매해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눈도장 제대로 못 찍었어요. 오죽하면 차에 실는데 네. 제가 네. 사진 한 번만 찍어봐도 될까요? 그리고는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아, 영상을 저도 못 담았는데 제 영상 바로... 보세요. 제 영상 보시면 돼요. 네. 진짜 그거 작품 진짜 멋있었는데 대작품. 세상에 이게 자연이끼다 보니까 흰머리 난 것 마냥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거 몰약 한 요게 제가 통이 남아서 몰약 담아놓은 통이에요. 살짝만 네, 이게 살짝만. 축축하게 젖게끔 하는 게 아니고 살짝만 뿌린 듯 안 뿌린 듯 우리 그리고 요렇게 구멍을 맞아요. 이렇게 구멍 내주신 거예요. 될 것 같아. 톡톡 지난번에 저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뿌리를 지금 네. 조금 길게 뺐어요 일부러. 네. 이제 심는 거 천천히 보여주세요, 사장님. 네. 너무 쉽게. 어디 갔어요, 뿌리? 금세? 아, 이쁘다. 하나 꽂았는데 너무 예쁘네요. 예쁘죠. 진짜 예쁘죠. 그리고 구멍 뚫고 구멍을 이렇게 인장 없이 인장 사정 없이 찔러야 네. 되는데 이렇게 찔러요. 저는 인정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안돼. 찌르지를 못했는데. 인정이 없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잔뿌리는 이렇게 네. 다듬어 주시고요. 아, 잔뿌리는 네. 다듬어 주시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아주 쉽죠? 아, 우리 고님들도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했으니까 우리 고님들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구멍. 얘가 무슨 바위솔이냐? 이렇게 심게 그러는데요. 어차피 식물이에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물이 많이 좋아진 않지만 네. 이렇게 너무 이쁘다. 그죠? 네. 잠깐만요. 와, 하나씩 꽂혀주니까 너무 예쁘다. 물 그냥 한 달에 한번 똑같이 네. 주시면 돼요. 자주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얘가 다육이가 얘 창이 네. 물이 먹고 싶다고 할 때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개념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위솔은 물을 자주 주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물 자주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잖아요. 이끼를 지금 이렇게 이 넬숄에 이끼가 잘 붙게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네. 이쁘다. 꽃이다 꽃. 제가 몇 개 뽑았죠? 몇 개 뽑았는데 참 10개가 넘죠? 11개? 12개인가? 10개. 와.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너무 따닥따닥 안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따닥따닥 심어야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만드는 작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 제가 네일숄 아트 지난번에 제가 했잖아요. 사장님 네. 수강생이 되어서 심어봤거든요. 네. 그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영상을 다 보신 후 본인들이 바위솔에 대한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 또 나만의 노하우, 바위솔에 관한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분들을 뽑아서 제가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그분을 선택해서 지금 오늘 만든 요 작품을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요거 지금 선물이에요. 우리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받으실 선물이에요. 지금 선물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건데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들어가서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수강생이 되었어요 하고 올린 영상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그 영상을 다 보셔야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댓글 나만의 바위솔에 관한 이야기 꼭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 어떤 분이 받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도 지금 계시긴 해요. 근데 많지가 않아서 아직 그걸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얼른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토동이네 다육에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토동인에서 감사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토동인의 흙을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시다고 이렇게 또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네요. 다육하우스TV님 영상에 가시면 이벵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꼭 다육하우스TV님 영상에 가셔서 그 영상을 보시고 우리 고우님들 이 이벵에 참여해 주셔서 꼭 행운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이 준비해 놓은 귀한 선물입니다. 아주 거한 아이들이 행운을 받아가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노래는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는 인경성 팡팡님의 노래입니다. 짠! 이렇게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누가 받을지 참 기대가 되고요.
와, 사장님, 이거. 네. 지금 몇 개 심으신 거예요? 저는 맥시머니 원래. 네. 행운을 갖다 준다 그래서 7개 심으려고 그랬는데요. 네. 화분을 너무 큰 걸 했나 봐요. 아, 그래서 진짜. 지금 12개. 12개. 와. 12개가 진짜. 지금. 네. 행운이 이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우, 우리 이거 받으시는 분 어떤 분일지 참 기대가 되고요. 이거 분도 사장님 아까 제가 예운 분이에요. 아, 이게 예운 분이에요. 예, 예운 라꾼인데요. 네. 분도 분위기 있고. 네. 기왕 제가 인심 쏘는 거 팡팡 쏩니다. 아, 진짜 우리 사장님 대박. 아, 우리 고객님들 되게 좋겠다. 근데 이거 그냥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매번. 네. 영상을 기대하시고 보세요. 예, 예, 영상 올라갈 때마다 특별한 이벤트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거 영상 올라가면 우리 고객님들 안 보신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 이렇게 심어서 또 귀한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사장님, 아무튼 사장님과 우리 모든 고운님들 겨울 이제 추워졌어요. 날이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